네, 2023년 4월 17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 내내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토요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애국시민들의 함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가까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도망간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국민과 소통하는 데는 청와대 말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벌써 4월도 중반이 넘어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신통방통한 신통알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돼가고요. 저도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통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통알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황사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점점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밤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가 돼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시고 아침나절에는 따뜻한 외투 한 벌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아침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자, 평소와 다름없이 17일 월요일을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이시든 기분 좋게 대문 밖을 나서고 계시든 아침 출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든 유효상의 신통알이 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17일 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당비 50만 원 내는데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 민주당에서도 1,000원 당비 당원 가지고 말들이 좀 많았는데요. 어떻게 1,000원에 한마디씩 뭐 이렇게 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자, 다음입니다. 돌아온 김태효 1차장이 미국 측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악의 없는 도청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을? 굉장히 황송하고 막 그랬겠네요. 예? 다음입니다. 대통령실이 도청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은 국익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익을 위해서 언론은 뭐 사기라도 치란 얘기인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런 언론이 진짜 있긴 하지요. 물론 뭐 조중동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주당이 도청당하고 뻔뻔한 대통령실 후한무치하고 뻔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걸 말해 뭐하나 싶습니다만 뻔뻔도 두 번이면 습관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입니다. 스카프, 양말, 초록색 깔맞춤하고 떡시식한 김건희가 언론을 달궜습니다. 저는 뭐 이 기사 보고 떡시식이 아니라 떡실신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참. 다음입니다.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정말 한국 대통령은 고생이 많으시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구구신문 산케이 아니면 이런 윤석열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한동훈 장관 딸 가짜 스펙 알리기에
미주 맘들, 하버드, 예일 등에도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네요. 자, 장해찬이 그랬다지요. 한동훈 딸 MIT 낙방 청원은 국가 망신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논문 표절, 저작권 침해 상습범인 그 한동훈과 한동훈 딸내미가 국가 망신 아닐까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도영이 수감된 몬테네그로에 도착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코인이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90억이라는 돈이 김앤장 통장에 떡하니 입금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먼 길 갈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든다는 것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20%대는 레임덕이 아니라 시팅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레임덕은 아실 테고 시팅덕은 좀 생소하시죠? 네. 말 그대로 앉아있는 오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펄싹 앉아있는 거. 사냥꾼이 사냥하기에 정말 좋은 자세라고 하지요. 가만히 앉아있는 오리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야를 막론하고 혹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야당 대표 안 만나는 윤석열 취임 1년에도 협치는 요원하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TV 도중에 그 공중파 TV 앞에서 개망신 당한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이해는 한다마는 임기 내내 그럴 건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27%로 5개월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1%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36%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29%로 더 올랐습니다. 자, 영남이랑 60대 이상 아니면 바닥 민심은 20%대가 아니라 2%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갔다 오고 미국 간다고 좋다고 저러는 거 보면 순진한 건지 동네 바보형이 맞는 건지 저러니까 국정 파트너 VIP 2호가 김건희가 대신 싸돌아댕기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대 동본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돌입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의혹에 대한 검찰과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총선을 앞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랑 매번 도친개친 소리나 듣고 대체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소리 언제까지 들으려고 그러시는지 참 걱정입니다. 말로만 하던 총선이 이제 정말 1년도 안 남았다는 거 이제 남탓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 6당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관 비판이라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제주 지역 야 6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야 6당, 6당 처음 뭐 들어보시죠. 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야 6당이라고 합니다. 이 야 6당이 공동 성명을 내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방관하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오염수 방류에 제일 취약한
영남을 근거로 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남에서는 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자, 홍준표 시장님 50만 원 당비 낸다면서 말씀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친윤계도 홍준표 해촉에 부글부글이 네 번째 소식입니다. 친윤계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해촉이 윤석열 대통령 의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심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자, 홍준표 시장이 대놓고 윤석열 정치 초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용산에 계신 윤석열이 빡쳐서 한마디 했을 테고 그 한마디 들은 김기현이 오바를 한 걸까요? 자, 뭐 그런 거면 김기현이 잘못했지요. 그렇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효 한미 정보 공유 확대에 일본 포함 가능성,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도 국가 기밀인데요, 사실은. 악의 없는 도청이고 거의 전부가 가짜 뉴스라고 하더니 아무래도 앞으로는 도청 없이 그냥 가져가라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싶습니다. 김태호 역시 국가 기밀 누설 전과자답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9주기 여전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이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16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한 목소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들 야당은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에 여전히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세월호 기억식에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싸돌아댕기기 좋아하는 김건희도 한덕수 총리도 교육부 장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이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목소리가 결국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포털 피해 접수센터 운영한다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전 국민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포털의 폭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미리미리 단돌이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미 심각하게 포털은 국민의힘 편 아닌가요? 언론 길들이기 겁나 하더니 포털 길들이기도 참 겁납니다. 겁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준석, 박지연, 유호정이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박지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부대표, 유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청년유니온 세 번째 권력 출범식을 찾아 새 아젠다로 세대교체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건 절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내 눈에는 거기 모이신 젊디 젊은 분들 닳고 다른 애늙은이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의전비서관의 김건희 측근 임명이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김승희 선임 행정관을 정식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의전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의 측근을 기용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대놓고 여사님은 국정 파트너 VIP 2호라고 호칭한다던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의전 비서관인지는 앉아서 비디오 아닐까요? 하여간 나라꼴 참 가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법, 더 센 양곡법으로 온다.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대로 마침표를 찍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의장의 중재로 누더기법이 된 양곡법에 대해 야권은 포기하지 않고 더 센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자, 혹 때려다가 혹 붙인다고 부결되자마자 환호성 지르던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아무래도 곡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놈의 시행령 정부, 거부권 정부는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댓글 이렇게 좀 쳐다보다가요. 김건희 개시경 종식에 국민의힘 의원 초고속 발의가 11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가 개시경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의 태영호, 조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측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북에서 배운 것을 아직도 믿고 4.3 망언을 쏟아내고 여전히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양반이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북에서는 아직도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자, 태용호 씨,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지 좀 말씀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 구분 못하는 대통령 부부 책임 물어야 한다는 12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지적은 임기 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완우 건국대 교수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뱅기를 마치 자기 뱅기처럼 아무나 태우고 MBC 기자는 탑승 거부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하긴 대통령이 1 플러스 1인 나라에서 공과 사가 구분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판부에도 진술 신빙성 의심받는 유동규가 13번째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질문을 듣고 정답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의무다 이렇게 지적당하고 꼬집혔습니다. 검찰이 유동규의 참 변호사도 아니고 범법자에게 이렇게 친절한 검사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치 지가 의적 홍길동이라도 된 것처럼 백주 대낮을 활보하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 검찰이 참 마약 단속에 눈이 멀어서 딴 건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의 출근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가 14번째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에 대한 직위 해제를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법원은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은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참 소수 의견 가지고 앙탈 부리던 한동훈 장관이 뭐 불법은 있었다고 판결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업무 복귀는 안 된다고 거부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읽고 이렇게 평가했냐 뭐 이렇게 따져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훈
내가 먼저 국민의힘과 손절,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정광훈 목사 스스로가 국민의힘과 단절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 집회 등 각종 행사를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민의힘과 거리를 둘 뜻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정치인은 표만 된다면 악마와도 손잡고 조상묘도 판다고 누가 그랬지요? 그런데 악마와도 손잡고 조상묘도 판다는 놈이 그 놈이 더 악마는 아닐까요? 자, 저는 난 악마를 보았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65.7%가 주 60시간 원해,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냐 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65.7%가 주 최대 60시간을 꼽았고 나머지 28.8%는 아예 한도를 없애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어느 MZ세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인력난 가지고 남탓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폭 가해자 61명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초, 중, 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 기록이 남아있는 학생 60명 이상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해당 학생 61명 가운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연진이 아시죠? 제2의 연진이는 고데기로 지지는 고폭에서 술 먹이고 줄 세우는 대학교 폭력 대폭으로, 그리고 취직해서는 갑질하는 직장 폭력 직폭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대 나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지식인들 한국의 징용 해법은 상식박,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교수, 변호인 등 지식인과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결책은 피해자의 존엄을 손상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상케이 같은 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진짜 상식박 아닐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췄다가 19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현지 시간인 지난 15일 자정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독일은 최대 37개 원전을 가동해 전체 전력의 최대 3분의 1가량을 원전에 의존해왔고 연구용 원자로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넘었었습니다. 가동을 멈춘 이 원전의 해체와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도 또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폐기물을 매립할 공간 확보에도 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명 완료된 원전의 수명 연장 안 했다고 감사하고 고발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뭘까요? 미래는 윤석열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네 거 아니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펭귄은 똥만 싸도 지구에 이롭다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구에 온 중요한 탄소 싱크 역할을 하는 남극해. 이곳에서 턱근 펭귄을 포함한 펭귄들은 배설물을 통해 남극해의 철분 순환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이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철분 공급도 절반이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 지구온난화로 펭귄이 줄고 그럼에 따라 펭귄 똥이 줄고 그 펭귄 똥에 철분을 섭취하는 크릴 새우가 줄고 그리고 그 크릴 새우를
먹이로 삼는 고래가 줄고 이렇게 생태계가 망가지는 원인은 뭘까요? 그걸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대한민국에는 펭귄 똥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서럽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의 도청 의혹과 관련한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익을 앞세워 그러거나 말거나 뻔뻔 모드로 돌입하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심정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진땀을 흘리며 4월 중순에 벌써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맞이하는 듯 보입니다. 이상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통한 마무리는 진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진실은 우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로이스 맥마스터 뷰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사회적 참사에 대해 책임과 진실이 소원할수록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이태원의 참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안전한 대한민국은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고 하는 당신 때문에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4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늘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오후 3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출근길 아침 7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시 57분입니다. 자, 10분을 빨리 준비하면 출근길이 여유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 10분을 항상 타협하고 고생스러운 출근길을 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빡빡한 출근길에 저 유효상이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즐거운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유효상의 신통알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야 쏙보다 뿌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했는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보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